안녕하세요, 물콤입니다. 대전 생활체육회에서 진행한 코마트파크 필드 연합전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날은 약 70여 명의 게이머가 참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INF의 G36C 전동권을 가져와 봤습니다. INF G36C 전동권은 19마운드의 저렴한 가격에 성인용 에어소프트 전동건이며 HNK G36C 소총을 에어소프트건으로 만든 마루이 G36 제품 카피 물건입니다. 3형식 기어박스가 장착되어 있으며 폴리머 바디라 매우 가벼운 무게를 가진 전동건입니다. 이날은 7.4V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였으며 무난한 RPS를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INF G36C에 대해 대략적인 감을 잡아보는 라운드였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기보다는 멀리서 적들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게임을 뛰었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더 저도 쪽으로 게임을 뛰었습니다. INF 736을 사용 중에 인지한 것인데 호복 성능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성능 향상을 위해 호복 고무 정도는 교체를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 저 오늘 좀... 다음 라운드는 5대5 토너먼트로 진행되었으며 2선승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맞췄어. 잡혔어. 전방에 3명, 전방에 한 명. 11시 한 명. 전선을 어느 정도 밀어낸 것 같으니 팀원들과 함께 전진합니다. 가자. 다음 라운드는 저는 고지대에서 정찰하여 저기 있는 곳에 대하여 팀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타이어 주대 둘. 적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 팀원들과 함께 내려갑니다. 타이어 저 선박 뒤에 있나? 이쪽에 장사 안 되나? 이러시다. 죄송한데.
제가 팀의 유일한 생존자라 저는 숨어서 적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토너먼트에서 탈락한 저는 위에 있는 타이어 구역에서 다른 게이머들과 함께 일반 3연전을 뛰었습니다. 밸런스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머, 둘, 셋! 상호인 저 타이어 뒤. 와 이거 맞네. 아 연탄 싫어 진짜. 호호. 아 됐어. 마지막 라운드. 이번 라운드는 팀원들과 함께 저도 쪽으로 게임을 뜁니다. 러시 러시 러시. 아예 끝에 있어요 다. 마지막 한 명이 정말 남은 거로 예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화해 셀카 한번 찍자, 여기. 화해 셀카. 저희들 화해했습니다. INF G36C의 짧은 후기로는 딱 게임용 전동건에 최소 컷을 다 갖춘 총이라 생각됩니다. 무난한 발사 속도를 보여주며 3형식 기어박스라 작동도 원활하게 되니 저렴한 가격으로 게임 입문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모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